제148차 태극기집회 개회사는 현 사선 의원이시자 대한민국 불의의 아이콘 문재인과 정면으로 맞서고 계시는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 외유 내강의 리더 민초의 리더 홍문정 공동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10월 3일은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님 건강 좀 어떠세요? 저희가 왔습니다. 대통령님 10월 3일은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한 날이며 애국 국민이 승리한 날이며 우리 공화당이 승리한 날이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승리한 날입니다. 대통령님 경찰 추산 300만이 모였답니다. 민주세력 추산 1000만 명이 모여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 끌어내려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입니다 외쳤고 세계 모든 언론들과 함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대통령님 기뻐해 주십시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저희가 기필코 대통령님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다 틀리세요. 오늘 강의하실 분, 여기 말씀하시는 분들 저 다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하시고 또 여러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어요. 대통령께서 정말 기뻐하셨고 대통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 우리 공화당 결국은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것이다, 역사를 바로잡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역사로 전진하는 대한민국으로 여러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민주당의 어떤 정신빠진 국회의원이 우리를 무슨 전복세력, 뭐 국가 전복기도 무슨 전복세력으로 무슨 고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다고 얘기하면 모를까 저희가 왜 대한민국 전복세력입니까? 대한민국 전복세력은 자기들이잖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놈들이 자기잖아.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놈들이 자기잖아. 촛불 구태타로 대한민국을 전복한 놈들이 자기잖아. 정권 강탈한 놈들이 자기잖아. 어디다 대고 애국세력과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에게 무슨 전복세력,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세력이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세력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숙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겸손하게 군중으로 들어가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안으로 들어가세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을 혁명전사로 삼아서 진지전을 구축하라, 진지전을 준비하라, 진지전을 대비하라. 제 말씀은 각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회복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선언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해라 그 말씀 드린 겁니다. 하고 계셔요? 여러분 지역에 다 혁명군, 여러분 지역에 다 진지를 확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안 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빨리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세 번째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탄핵된 거는
저 드루킹인가 김경순가 하는 놈들의 열한 조작으로 된 거예요. 맞잖아요. 대통령 무슨 WPC가 어떻다는 둥, 세월호가 어떻다는 둥, 온갖 개소리 잡소리 해서 대통령을, 아무 죄 없는, 뇌물죄 없는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10월 3일 천만 대군을 확인했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오는 건데, 더 많이 오는 건데 전철역에서 내리질 못했대요. 오늘도 저기서 지금 우리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 세력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걸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문이 막혀서. 여러분, 세 번째 숙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21세기는요 SNS 전쟁이에요. 인터넷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저 핸드폰을 여세요. 그리고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나는 일, 오늘 우리 서초동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가 바로 잡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 매일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SNS로 위대한 혁명군의 혁명과업 수행 일지를 보내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참여시켜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그 말하면 이제 완전히 구구동선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숙제 검사할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열고 과연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는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까지 외국 사람까지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0월 3일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혁명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승리의 그날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SNS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북한에 있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달하셔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것만 한다면, 그것만 한다면 부부동선을 넘어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월 3일 이후에 제가 바빠졌어요. 많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제 한국당 얘기 나가려고 합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탄핵 때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살려달래요. 탄핵 때 나는 몰랐다. 탄핵 때 그것이 대통령을 살리는 일인 줄 알았다. 내가 탄핵을 했지만 헌재에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도 안 되고 민심도 진정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탄핵을 부정한 세력들이, 아, 우리 대한민국 애국 세력이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에 앞장섰던 62명들이 이제 드디어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결국은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좌익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들, 좌빨이라고 했던 사람들,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아마 문재인 일당이나 조선파 일당이나 지금 핵심 세력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구나,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게 됐구나, 내가 대한민국에서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가 10월 3일 보여준 위대한 혁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젖먹듯이까지 돼서 여러분 승리의 그날까지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역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냐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전진 그럼 끝나는 걸로 한다며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말이죠. 오늘 이 서초동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또 좌빨들이 뭐 민노총이니 뭐니 전교조이 동원해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뭐죠? 우리는 대구 길을 들었다. 저기는 빨간 길을 들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해서 우리는 제법 먹고 제 손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걱정해서 여러분들은 모였다. 저놈들은 동원됐다. 할 수 없이 왔다. 여러분 절대 저분들하고 무슨 마찰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빌미를 저놈들한테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저도 귀싸닥이라도 한 대 매기고 싶고 거꾸로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의견을 표시해야 돼. 절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찰을 일으키면 안 돼요. 말로 싸움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절대 몸으로 부딪히지 마세요. 말로도 싸움 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태극기 세력의 당당함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사실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를 여러분들이 써간다는 거, 당신들은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 빨간색의 저 좌파들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 당당히 보여줍시다. 위대한 태극기 우리 공화당의 승리의 역사를 써간다는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 당당하게 서초동에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 앞에 또 우리 혁명군이 싸움했노라, 이겼노라, 위대한 승리를 했노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